올라간다. 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32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ow many of lunches? 자, 얼마나 많은 자 런치 점심인데 that you ate over the last week까지 자, 너가 지난주에 먹었던 점심들을 관계대명사죠. 자, can you recall? 수동사 원형이에요. 조동사 회상 기억할 수 있니? 자, 너는 기억하니 what you ate today를 또 의문사 주어동사의 간접 의문문 목적어죠. 그래서 무엇을 너가 먹었는지를 기억하니 오늘. 자, 나는 hope so. hope so라면 I hope you remember의 뜻이에요. 여기서는 자, 어저께 자, I bet은 여기서는 장담. 자, 나는 장담하는데 자, it takes 그래서 bet 대체상약 구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takes는 해서 걸리다 뜻이요. A minute가 a moment 한순간이 걸리는데 한순간의 소유격 뒤에 명사로 썼네요. 한순간의 노력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and가 문장 앞에 쓰면 안 좋은데 이거. 자, what about the day before yesterday? 자, day before yesterday는 합쳐갖고 이틀 전. 이틀 전은 어떠니? 자, how about a week ago? 그러면은 일주일 전은 어떠니? It's not so much that. 자, 한번 의역해야 되는데 자, 이것은 그럴 것 같지 않다. 자, 그럴 것 같지 않다는데 자, 너의 기억인데 of last week's lunch. 자, 그러면 너의 지난주에 점심의 기억이 자 단수죠. 자, has disappeared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현재 완료형법의 뭐 결과의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if provided with the right clue. 자, if 절이죠. provided 여기서 과거분사로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실제 주어는 여기 you가 나오죠. 그래서 두 개 관계를 봤을 때 자, 만약에 you are 생략구조예요. 너가 정보를 제공받게 되어진다면에 그래서 provided 어법 이런 거 주의해 주시고 자 전치사는 with 씁니다. provided는 자 provided with the right cue 하면은 올바른 실마리 자 올바른 실마리가 제공되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자 where you ate 의주동이죠. 어디서 너가 먹었는지 혹은 whom you ate with까지 목적격이 앞으로 나온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이 의문사 누가 너와 함께 그것을 먹었는지 같은 실마리가 제공되어진다면 자, 너는 would likely recall 자, be likely랑 똑같아요. 아마도 자, would 동사 원형이에요. 자, likely 삽입절 할 것 같다의 가능성이죠. 그럼 회상할 것 같다. 자, what had been on your plate가 전체가 목적어겠죠. 그래서 자, 무엇이 의문사 무언가에서는 선행사 의문사 플러스 선행사라고 봐는 게 아니고 해서 명사로 봐야 되겠네요. 자, what 무언가라고 해석해서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여기서는 the thing which의 뜻이죠. 이렇게 그래서 앞에 the thing이라는 명사를 포함하고 자, which had been on your plate에서 또 어법은 여기서 대과거 had pp 예, 과거 중에 지난 과거죠. 대과거 자, 해석상 무언가 너의 플레이트 접시 위에 있던 거를 기억할 것 같다라는 말은 뭐예요? 뭐 먹었는지 뜻이죠. 무엇을 먹었는지. 자, 레더는 그냥 다소. 자, it's difficult 가주어. 무엇은 어려운데 to remember 진주어. 자, 기억하기가 last week's lunch를 지난주에 점심을. 자, 이제 이유가 나오겠죠. 왠지. 자, because 접속사 네모컨될 수 있겠죠. 여기서 왜냐하면 너의 두뇌가 자, has failed 실패해 failed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failed는 여기서 서류화하다 쌓아오다 자, 쌓아왔는데 서류화하다가 좀 더 해석이 맞겠습니다. 문서화하다 정보 정리 해왔는데 자, it 자, it은 여기서 뭘 말하냐면은 정보예요. 지난주에 무엇을 먹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자, away with라고 했어요. 자, away with 하는데 그래서는 away with all the other lunches 자, 그래서 또 대세가 됐네요. 자, then you ever eaten 너가 먹었던 것을 as just another lunch as 자격의 로스로 갔네요. 자, 한번 정리해보면은 너의 두뇌가 서류화해왔는데 너가 지난주에 먹었던 점심을 자, away 그러면
그냥 문장 구조상 file away 구조로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어 동사 중간에 대명사 삽입 구조로. 그럼 그냥 정보화 했다. 그러니까 문서를 처리했다. 자, 모든 다른 점심들과 함께. 자, 어떤 점심이냐면 너가 먹어 왔었던. 그래서 have PP. 자, just as another lunch. 단지 같은 점심으로써. 그러니까 똑같은 정보화 처리해서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 when we try. 우리가 기억하려고 시도할 때. 자, something. 무언가를. 자, from a category. 카테고리. 자, 카테고리인데, 자, that includes as many instances as lunch or wine까지. 자, 그럼 어떤 카테고리냐면은, 이 카테고리가 포함하기에, 자, 많은 상황들. 자, 예를 들어서, 점심이나 혹은 와인과 같은 카테고리를 기억하려고 노력할 때, 자, 많은 기억들이 compete, 경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관심을 위하여. 그러니까 일상적인 매일 일어나는 사건들이 경쟁을 한단 말이죠. 누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가? 자, 기억이 주어예요. 또, 저 기억인데, of last Wednesday's lunch까지. 지난 수요일에 점심의 기억은, 자, 메모리 단수죠. 자, isn't necessarily 여기서는 부분 부정으로 썼어요. 반드시 없어지는 건 아니다. 없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기억이 뭐 치매 걸려서. 자, it's that 이제 이유구가 나오죠. and의 뜻이고. 자, 가죠. 자, it's that 그것은 너가 lack, 부족한데. 자, 뭐가 부족하냐면 특정한 기억에 날 만한 거리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나오겠죠, 여기. 자, 그래서 일단 답 찾아보면요. 자, channel to let it flow. 자, 채널은 뭐 의사소통구가 필요한데 흘러들어올. 자, pool of ordinary memory. 자, 그러면은 일상적인 기억으로 가득 찬 곳에. 아, 뭐 채널이 아니에요, 여기선 단어가. 자, 그래서 right hook 있죠. hook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후크 선장할 때 고리죠. hook란 말은 딱 집어 올리다 뜻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상기 요소라고 해석합니다. pull it out of the sea. 자, sea가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은 많은 정보를 말해요. 뭐 취지, information을 말해요. 자, 많은 점심의 기억들로부터 딱 특정하게 후크시켜서 걸러서 쭉 낚싯바늘로 올리듯이 올릴 게 없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죠. 자, 글루는 풀인데 to attach it. 그것을 붙일. 자, 다른 점심의 기억에. 정보를 결합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자, 기억의 용량인데 to keep box of sleeping memory. 그러면 쉬고 있는 기억이죠, 여기서는. 쉬고 있는 잊혀진 기억을 수용할 만한 용량. 자, 충분한 숫자의 경쟁자인데, better for attention. 그래서 뭐 충분한 숫자 이게 잘못됐죠, 여기서는. 관심의 전쟁을 위해서 충분한 숫자의 기억은 있어요, 우리가 이미. 그래서 딱 집어서, 그때 내가 점심 먹다가 커피를 쏟았잖아. 이런 사건이 없단 말이에요. 있어야지만 떠오른다. 자, 하지만, 자, wine detox. 자, 그러면 detox는 뭐냐면, 여기서 의역해서 많은 이야기거리. 있다고 의역하면 됩니다. 와인은. 자, that's unique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인과 점심 식사는 틀리단 말이에요. 자, it's a memory without rivals. 자, 하면은 경쟁자. 자, 이츠는 와인 먹는 것은 경험인데 라이벌이 없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실제로 글쓴 이유는 와인 또라이죠. 저 와인 옹호자가 와인이 왜 특별한가를 가져오기 위해서 쓴 글이라고 봐도 좀 무방합니다, 여기. 예, 그래서 뭐 와인은 일단 빼고요. 전체적인 내용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 맨 마지막에만 나왔으니까. 그래서 주제를 여기 기억의 상기 요소는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픽픽픽픽 잘 나온다는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범한 일상적인 기억이 잘 잊혀지는 이유.